안녕하십니까. 성호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바디 조리안에 대한 네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대한 조례안 자료 10조입니다. 본 조례안 후기 및 청소년에게 마약과 유해약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2년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3조와 제4조에 시간의 침묵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5조에 예방교육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 6조에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7조부터 9조까지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개최되었던 2012회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향상 및 부표방 및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위원회 조례안 자료 19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청년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익 보고 및 해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 내용은 안제 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6조와 7조에 종합대책의 수립 시행과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년정책, 전담조직 구성, 청년문화향상회의, 청년도 조사, 청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12조와 제13조에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입법 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부분에서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우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관의 조례안 자료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에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5조에 예방 및 피해자 보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6조부터 8조까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입법 설명회에서 소송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세 건을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의원님. 저는 2010 청년도 현상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2010 시민관서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장관 윤상욱입니다. 시민감사관이 저희가 16명이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 읍면동이나 아니면 시설, 뭐 특별감사 시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이 되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특별감사 경우에는 뭐 한 두 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또 불효에 대한 결과까지 금년도에는 도출하게 하고 나름대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듣습니다만 소방관리라고. 예. 시내에 도로변이나 그 소방관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실태조사는 금년도에 시민감사님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가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도내의 목적을 보니까 그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국토 관심 및 청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걸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운영된 내용하고 결과를 조금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2012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기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배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자긍심 구축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에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 3에 자원봉사 활동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개최되었던 2012의 입법 설명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2인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바탕으로 2012 사항에 맞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부는 안 제3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과 공공기관들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11조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공공부분 목표 관리 이행 및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탄소 중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2012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지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리사항에 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자님께 여쭙고요. 지금 여기 내용이 보면 위원회 구성은 그 다음에 뭐 탄소중립 이행 책임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서류 지정 운영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구성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잘 이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이 조례를 토대로 다른 부분은 뭐 지금 이행되는 부분 뭐 교집합적 성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게 뭐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책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행에 대해서. 네, 강경호 과장 대표님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뭐 저희 시간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 목법에서도 이제 그런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고, 저희도 2010년에 어떤 탄소 줄이기나 녹색 성장에 대한 그 시책을 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나 관련 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할 겁니다. 아마 이건 저도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고 볼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저희 요건에 맞게 이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이렇게 부탁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탄소중립은 뭐 아까도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법적 위의 내용이 충분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장기는 아니고 단기와 중기 공급 사이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조례 근거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